What's up, everybody?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칠린이 돌아왔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에 중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의 공백이 있었어요.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한 4시간 된 것 같은데 PG1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 Talk Too Much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 제목에서부터 좀 어떤 내용일지가 예상이 되는데 Talking About Haters? 그쵸? 헤이러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PG1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는 약간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아직 이거를 가볍게 들어가지고 진지하게 이 곡을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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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톤아일랜드가 눈에 들어와요. 약간 뭐 가사들을 조금 보죠.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나를 미워하는 헤이러들은 항상 있다. 게으르고 압도하는 것은 항상 너무 멍청하다. 나는 스톤아일랜드를 했어. 맨손으로 장애물을 부숴라. 일단은 좀 약간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가사가 있어요. 계속 들어볼게요. 뮤비의 컨셉이나 느낌들은 좋아 보여. 약간 스톤 아일랜드 같은 옷들이 좀 이렇게 밝은 느낌의 옷보다는 약간 좀 어두운 계열의 옷들이 많으니까 이런 좀 전투적이고 약간 빡센 음악에 잘 어울리는 브랜드죠. 예. 게다가 나이키 스투시 버킷햇 좋습니다. 오. Talk too much, talk too much. Hey man, shut the fuck up. 되게 이 PG1 제가 이전 리액션 비디오에서 느꼈지만 PG1은 헤이러들한테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나는 헤이러들의 나쁜 그 bad reply에 더 이상 당할 수는 없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Bounce 이렇게 타야 될 것 같아. 오. 여기 또 하나 인상 깊은 게 있어요. 여성 청중을 기쁘게 하기 위해 순종하는 토끼인 척 언제 느리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게 해석이 약간 100% 된 건 아니지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단지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음악을 뭔가 못 펼치기가 힘들다.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 트랙은 되게 자기의 랩 스킬을 되게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자기 랩 스킬을 좀 많이 발산하려고 하는 트랙인 것 같아. 오. 일단은 이 곡을 진지하게 듣고 나서 느낀 점을 얘기를 해보면 PG1의 랩 스킬은 굉장히 좀 여기서 날아다녀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랩 스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크게 불만이 없을 거예요. 저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건 제 개인 취향입니다. 좀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인스트루멘탈 비트인 것 같아. 저는 비트 셀렉션이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붐뱁 같은 스타일로 갈 거면 완전히 그냥 나이리스 느낌으로 좀 둔탁한 킥 앤 스네어 드럼에 좀 그 약간 노이즈 있는 그런 느낌 있죠. 아예 그냥 완전 붐뱁 시스로 가면 이 랩이 지금 여기 있는 비트보다 더 200% 더 멋지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곡을 들을 때 이런 걸 느끼거든요. 랩을 정말 잘하는데 인스트루멘탈 비트가 좀 아쉬운 경우가 있고 인스트루멘탈 비트는 워낙 좋은데 랩 스킬이 그 비트에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비트에 대한 느낌을 질감을 조금 더 손봤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이건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워낙 좀 현란하게 뱉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되게 화가 나 있고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 래퍼들이 가사를 쓰면은 랩 스킬이 정말 무섭게 나옵니다. 진짜 무서울 정도로 때려 박아요. 기관총 막 쏴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가사가 제가 아까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자신을 둘러싸서 얽매여 있는 게 뭔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거미줄 같은 얽매여 있는 장애물들을 다 걷어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냥 이게 내 방식이야. 그냥 I don't care what people say, I don't give a F 이런 거 있죠. 약간 그거예요. 보기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태도 같은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알죠? 아무리 여기서 자기를 싫어하는 헤이러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한다 그래도 헤이러들은 절대 사라지질 않아요. 메시지를 전하는 건 좋지만 너무 거기에 헤이러들한테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힙합에서도 헤이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래퍼들이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시달려요. 유튜브에 있는 래퍼들이 나오는 토크쇼 같은 데서도 보면 대부분 귀결되는 결론은 그거예요. 뭐 헤이러들한테 뭐 가사를 써가지고 야 너희들 내 음악이 듣기 싫으면 듣지 마 이런 거 아무리 랩을 뱉어도 전혀 듣질 않으니까 무시하는 게 답이다. 인스타그램을 래퍼들은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얘기들로 결론이 나거든요. 저는 패션이 되게 좋았어요. 스톤 아일랜드에다가 나이키 스투시 콜라보한 그 버킷햇 같은 거 쓰고 나오는 거 보면 한국도 스톤 아일랜드 스트릿 패션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잘생긴 사람만 잘 어울리더라고. 한국에서는 스톤 아일랜드가 스트릿 패션 유행하기 전부터도 되게 유행이었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한국에 있는 깡패 같은 분들이 많이 입었던 브랜드라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저도 얼굴이 막 잘생기고 그런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스톤 아일랜드를 입으면 오해받아. 깡패냐고 오해받기 때문에 저는 그걸 못 입어요. 그래서 스프림을 입지 차라리.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